안녕하세요, 채널 김영호입니다. 안녕하세요, 남궁서연입니다. 네, 진짜 오랜만에 봬요.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.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. 모이기가 너무 이제는 불안해갖고 사연쌤하고 이렇게 리뷰하는 것도 거의 쉬었죠. 네. 오늘은 오랜만에 또 렌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이거 보이시나요? 네, 엄청 커요. 네, 이거 뭐 어떤 것 같아요? 이게 렌즈예요, 이 하나가 그냥. 뭐라고요? 그냥 느낌을. 비싸 보여요. 아, 비싸 보여요? 네, 약간 대포 카메라. 맞아요. 이게 별명이 대포라는 별명이 있어요. 왜요? 약간 바주카포. 그치.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쏘면 나갈 것 같잖아, 아마. 또 그 연예인분들 촬영하는 거 좋아하는 팬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네. 그분들이 또 즐겨 쓰는 렌즈예요. 아. 아주 먼 거리에서 내 좋아하는 오빠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아주 담기가 좋은. 그러면 얘는 좀 가까운 거 찍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멀리서 가깝게 망원 렌즈라 그래요. 근데 망원 렌즈 중에서도 망원 줌 렌즈. 그러니까 왔다 갔다가 돼요. 더 완전 당길 수도 있고 적당히 당길 수도 있고. 내 오빠의 이제 상반신만 찍고 싶을 때도 있잖아. 전신 찍고 싶을 수도 있고. 오빠의 어떤 얼굴의 중요한 부분만 내가 찍고 싶다. 이럴 때도 아주 바짝 당겨 찍을 수 있고. 그러니까 그런 전천후 망원 줌 렌즈라 해요. 가격은 70에서 200. 그러니까 70mm부터 200mm까지. 뭐 대충 감은 안 오실 텐데 네. 200mm로 땡기면 여기서 저 멀리 있는 분도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처럼 찍을 수가 있어요.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렌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제가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일단 장점 따단 첫 번째. 첫 번째는 망원 렌즈 특유의 뭔가 그 압축된 그 영상미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피사체가 이렇게 있고 배경이 되게 멀리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망원 렌즈로 찍으면 되게 둘 사이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찍혀. 그게 이제 공간이 압축된다고 표현하는데 그 느낌이 주는 게 또 되게 유니크해요. 유니크.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.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담아내는데 아주 적합해서 그런 개성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죠.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네. 배경 되게 지저분할 때 있잖아. 내가 보여주기 싫은 거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망원으로 바짝 당기니까 망원으로 찍는다는 건 아웃포커싱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배경이 그냥 뒤를 싹 날려버려요. 자동 블러 처리. 그렇죠. 자동 블러 처리.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극강으로 된다 보면 돼요. 근데 이건 장점이다 단점 같아. 너무 그렇게 찍으면 여기가 어디서 찍은지가 몰라. 그냥 다 뿌얘면 그냥 아무데서나 찍어도 다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장점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걸로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그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. 이건 뭐 사진 원리인데 망원으로 찍을수록 뒤에가 잘 날아가요.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설명하려면 귀찮아. 네. 두 번째 장점. 이게 아까 행사용 렌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막 앞에 가리는 사람도 많고 또 내가 가까이 못 가고 뭐 이럴 때 멀리서 앵글 방해 없이 찍기가 굉장히 좋아요. 그렇겠네. 그러니까 뭐 돌잔치, 웨딩, 그리고 뭐 진짜 기업체 행사 이런 거 이제 멀리서 내가 이제 피사체만 담아야 될 때. 그럼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 친구는 영상에 특화된 거예요? 사진에 특화된 거예요? 사실 둘 다 다 쓸 수 있어요. 근데 사진 쪽에 좀 더 많이 쓰이긴 해요. 특히 뭐 달 사진이나 조류 사진 이런 거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용해요. 이거보다 더 망원도 있어. 막 600mm 이런 것도 있거든요.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가기 전에 이제 입문으로 이걸 또 많이 쓰기도 해요. 동물의 왕국인가? 그렇지. 거기에서 막 그런 영상이나 사진은 이런 걸로 그쵸, 찍는 맞아요. 거예요? 왜냐하면 걔네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잡아먹힐 수도 맞죠, 있잖아. 맞죠. 아니면 도망가거나.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서 보이는 느낌이구나. 네네네. 그분들은 완전 위장하고 렌즈만 딱 해서 매복한 다음에 완전 바짝 당겨 찍어요. 이제 걔네는 눈치 못 채고. 그리고 사자 같은 거 찍었다가 잘못 걸리면 잡아먹혀. 그러니까 그럴 때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. 네네.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게 아까 비싸 보인다고 했죠. 네. 일단 뽀대. 이거 아까도 우리 촬영했지만 이거 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. 네. 쟤네 뭐 하는 애들인가? 영화판인가?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전문가스럽게 봐준다는 거. 그런 장점이 있어요. 이거 그냥 이렇고 막 내가 가면 약간 뭔가, 약간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느낌. 뭔가 첫자 느낌은 아니잖아. 저 사람 좀 하는 사람인가 보네. 이런 느낌의 포스가 있어요. 이 크기랑 일반인이 이런 렌즈를 갖고 다니면서 막 촬영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. 맞죠. 그런 뽀대가 진짜 좋다는 거. 근데 이제 단점으로 넘어갈 텐데. 네. 자, 벌써요? 단점 끝.
왜 더 말해야 돼? 네, 아니요. 아닙니다. 자, 첫 번째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장점이 이제 저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져요. 뭐냐? 압축된 영상미가 있다 그랬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난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. 개취인 거죠? 아, 개취예요. 아. 그게 뭐 그렇게 압축했다고 이게 뭐 유니크하고 좀 개성 강하고 이쁘다 이런 느낌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뭔가 그냥 가까이 당겨 찍은 느낌? 그리고 너무 블러가 돼서 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좀 그 어떤 전체를 어우러지게 영상미를 내는 게 좀 약하다는 느낌?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찍으나 내가 저기 숲속 가서 찍으나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. 망원으로만 바짝 당겨버리면.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단점. 근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만약에 후진 배경이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. 아까 전 말씀해주셨어요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졸았나? 두 번째 단점은 이 망원이라는 구간이 실생활에서 뭐 잘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. 아, 실생활에서? 네네. 너무 맞죠. 당겨야 찍어야 되니까 맞죠. 내가 왜 아까 찍을 때도 겁나 멀리서 네, 맞아요. 저리 가! 맞아요. 의사소통도 힘들고 맞아요. 피사체랑 네. 그렇죠. 그리고 굉장히 멀리 가야 되고 뭔가 의도한 앵글 잡으려면 내가 막 겁나 뛰어다녀야 돼. 맞아요. 아까 막 빨빨빨빨빨 하는 거 맞죠? 네네네. 그게 단점이에요 또. 그러니까 의외로 활용 범위가 많지 않다는 거. 근데 나 행사 안 다니잖아. 뭐 행사 찍으러 가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더더욱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인물 피사체를 많이 찍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활용하기가 좀 약간 이렇게 돼. 막 쓰려고 하면. 근데 궁금해서 저도 구입을 해서 지금 갖고 있지만 아, 그래요? 이게 뭐냐면 꼭 필수로 많이 쓴다고 해서 궁금하잖아. 멋지다. 궁금하다고 구매가 가능한다는 게. 아 이게 원래 이런 거 장비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 못 사면 막 잠이 안 와. 아 진짜요? 내가 궁금한 거 막 못 써보고 막 못하면 막 어이씨 맨날 그 생각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래. 막 후기 사용 후기 막 보고. 아 근데 막상 써보니까 이렇게 마운트해서 갈 일이 거의 없더라고. 그래서 좀 나한테는 안 맞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이제 연결돼서 세 번째 단점인데 네. 이게 보기에도 그렇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. 아 무거워요? 이거 한번 하고 나가려면 네. 아 저걸 굳이 내가 오늘 쓸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어. 그러니까 이게 무게와 크기가 사실 이게 돈 받고 업으로 맨날 가는 거면 맞아요. 뭐 그런 거 뭔 상관이야. 맞아요. 근데 그러지 실생활에서? 않은 그러지 않은 상황도 많잖아. 뭐 개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뭐 가족을 찍거나 아니면 내가 찍고 싶은 거 찍을 때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. 그게 뭐 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2급은 내가 좀 그 별거 아닌 거에 들어가게 되더라고. 어지간하게 큰 거는 그냥 감수하고 다니겠는데 이건 진짜 봐봐요. 이 손잡이 이런 거 없으면 얘 들고 다니려면 이렇게 뭔가 잡고 다녀야 돼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얘는 바디만 잡아서도 불안해. 같이 잡아줘야 돼. 뭔가. 이래야 뭔가 좀 안정감이 네네네네네. 있거든요. 두 손이 웃기잖아. 그러면은 그게 없네요. 요 카메라만 들고 있게 되니까. 그렇죠. 이거 하면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코도 못 파. 코를 왜 파? 휴지도 못 꺼내고 되게 힘들어.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.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중요하다고 물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내가 뭐 영상미를 위해서라면.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. 일상생활도 우린 많잖아. 맨날 맞죠. 뭐 일로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. 근데 아까 장점 하나 얘기 안 했다. 뭐야?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 왜 카메라 들이대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막 쫄잖아. 네. 어색해지고. 아. 근데 이거는 그런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. 멀리서. 멀리서 나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니까 파파라치 아들이면. 네네네네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나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연출이 더 쉽게 돼요. 물론 그렇겠네. 의사소통은 좀 힘들지만 아까 멀으니까. 근데 그런 건 또 장점. 그렇겠네. 약간 그런 약간 저렇게 카메라가 있으면은 어찌됐든 경직되고 그치, 의식하잖아. 근데 이건 의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분들을 담기에는 더 적합해요. 그러니까 이게 모델이라든지 뭐 포즈를 잡아줘야 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죠. 지금 다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때요? 그냥 멋있어요. 끝. 네. 진짜 약간 좀 멋짐, 있어 보임. 있어 보임.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뭔가 그 무거움과 불편함과 또 뭐 영상미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갖고 다니는 건 좀 애매하죠?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? 이게 이제 새 거가 250에서 300 정도 했었고 네. 그래서 중고가는 많이 내려가서 네. 좀 더 싸졌어요. 한 150 정도면 살 수 있어요. 그래도 비싸다. 근데 요새 신형 렌즈들이 뭐 300 넘는 게 기본이라
오히려 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렴한 축에 속해요. 아. 이 세계는 그 단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, 급이. 우와. 그러니까 뭐 웬만큼 신형 렌즈 신형 바디로 갖추면 2-3천은 요새 기본이에요. 맙소사. 차값이지 완전. 네. 근데 결국 그래서 저는 이 렌즈를 이제 중고로 팔기로. 원래 팔기 전에 리뷰 가야 돼. 어, 아깝잖아 뭔가. 이거 하려고 사신 거 아니에요? 아니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? 무슨 제작비도 안 나와. 무슨 이 커피값도 안 나와. 커피값도 뭔 소리야. 그냥 궁금해서 내가 뭐 이걸 여러 가지 해보려고 산 건데 네. 안 맞으면 파는 거예요. 원래 이 세계가 써보고 아니면 냅다 팔고 또 냅다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뭐 이런 게 항상 순환이 잘 돌아가야 돼요. 어허. 그래야 좀 합리적인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. 이거 가져오셨다가 아가들 하게 하고 그럴 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아, 그때는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직 멀어갖고 깐난 애기들인데 맞아 그 5년 동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나와야겠지 아, 맞아요 원래 미래를 위해 갖고 있는 게 제일 바보 짓이에요 장비는 그때 필요한 걸 갖추고 미래에 가서 또 그 미래에 맞는 걸 갖춰야 돼 오 명언입니다 괜히 나중엔 쓰겠지 왜 옷도 나중에 입겠지 하는데 맞아요. 겁나 안 입어요 한 번도 안 입잖아 어. 그런 거랑 같아 애들도 근데 애는 감가상각이 더 심해 맞아요 옷이야 뭐 그냥 뭐 버려도 그만이지만 나중에 이거는 뭐 감가가 팍팍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맞죠 그러니까 빨리 팔고 보태서 뭐 사고 싶은 걸 또 사고 아~ 이게 더 나아요 자 오늘 리뷰는 이렇게 해봤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말도 버벅대고 역시 사람은 계속 뭔가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네. 아, 너무 이런데 뭐 아직도 물론 심각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 피해서 오늘 촬영한 데도 굉장히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, 네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힐링하는 맞아요, 기분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 좋았어요. 데이트한 기분 어땠어요? 아 데이트라니까 네, 좋았어요. 저 단풍 구경 진짜 하고 아, 싶었는데. 어, 근데 나랑 해서 좀 아쉽고. 아, 아니에요. 뭐 겸사겸사 뭐 저도 이런 힐링하고 선생님도 만나고 사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요, 저희는. 제가 하는 본업에 또 회원님이었어, 회원님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뭐 대학도 가시고 또 사회에 나와서 다시 만나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참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결론 잡설이 길었네요. 네. 저희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안녕.